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뭐 저 직장도 많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또 거주 문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복잡한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통하고 그다음에 그 좀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우리 미래가 우리 후손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바라요. 세계 속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선진국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젊은 층과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이거 뭐 이 사태 때문에 뭐 정유라권도 그렇고 아이한테 되게 부끄러운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커서 한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아, 우리나라는 깨끗하다.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세월호 침몰부터 시작해서 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네, 안전한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선생님이면은 선생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